독보적인 것은 만년 백골이가 이번 그 북한에 있는 응원단들이 하나같이 전부 알아보던데, 아이고 정말 말만 들었는데 정말 잘생겼네. 민혁 백골이가 가요계 여, 민혁의 여왕 김세나 씨를 소개할 겁니다. 박수로 많이 쏘.
노래 하는 건 굉장히 잘 어울려. 제 노래 들으시면서 수근수근 웅성웅성 굉장히 맞을 것 같더군요. 무슨 얘기인가 하고 제가 길을 기울여보니까 저를 보고 테레비에서 볼 때마다 신물이 훨씬 매력적이고 이쁘다고 들으시는데 사실은 저도 그 정도에서 동감이 갑니다. 계속 이 분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맞는 듯 북경에 와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짠을 쉬나 즐거운 시간을 같이 했으면 좀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랜 시간이 정말 뜻있는 시간 또 길게 남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빌고 우리 다같이 아시아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에게도 우리 열심히 응원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한 마음 한 뜻에서 열심히 응원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거금 아까 우리 이주식께서 말했지만 100불이라는 돈을 내고 오셨는데 그 돈은 저희들한테 한 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아시아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 위해서 저희들이 얼마 만에 돈을 시사하고 또 연변에 와서 저희들이 무료 공연하면서 거기서 어렵게 사시는 주부들을 도울 예정으로서 오늘 조금 거금나만 100불을 여러분 이렇게 받았습니다만 섭섭하게 생각해주시고 다 우리 민족과 동포를 위하는 일인만큼 여러분께서 아까 얘기하신 말대로 조금 마음이 더 있으신 분들은 멤버들 멤버로서 주시면 서슴없이 받겠습니다. 정강호 회장님께서도 이따가 주실 걸로 저는 믿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희 여러분들이 많지만 이들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저희들이 여러분한테 받은 그 일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이주희 씨는 가장 뜨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는 것도 사실은 저는 이주희 씨가 이런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저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또 우리 또 민족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정말 자기의 자비를 많이 들여서 뭐 비행기 항공권이 사실 많이 투자했습니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은 오직 명예가 있겠죠. 명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연예인이 별로 없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여러분 같이 즐겁게 만드는 우리 이주희 씨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공연을 같이 했습니다. 지방공연을 통해서 또 올리안, 또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괌, 또 일본, 이태리, 그리고 또 기상한테도 같이 계속 같이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20년을 같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뭐 이제는 어떻게 난 김세라 씨를 그냥 차나 때나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게 먹는 것부터 입는 것 자는 것까지 전부 이들이 신경을 쓰고 정말 우리는 정말 끊을래야 정말 끊을 수 끊을 수는 있는 사이입니다. 아니 뭐 주시장 나와서 만나서 쇼만 하고 작정할 때는 방해달라고 고민하는데 무슨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아 제가 뭐 호텔 말 같이 쓴다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끌을래야 그럴 수 없다고 여러분께서 이길 시간을 나고 이상한 연습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건데 뭐 그걸 가지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죠. 그냥 뭐 오해할 건 아니에요. 서로 참 오래 일하니까 서로 네. 친해서 서로 공정해지고 신경을 써줍니다. 특히 저 비 오는 날이면 사실 좀 걱정돼가지고 주시 때문에 반장 못장 꼭 셉니다. 비 오는 날 왜 이렇게 신경 써? 아니 걱정되니까 그렇죠. 아, 뭐가 걱정되냐? 자, 주희 씨 삐뚤어진 콧구멍에 비 샐까봐. 여자가 곱게 탄병 맞기 때문에 쉬움이 안 나는 거지. 쉬움아 우습한 듯해. 굉장히 더 쉬움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가 싸가지 무슨 갑자기 무슨 가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자 1,250명이 더 나아. 이 사람 미쳤나. 갑자기 아니 정연하게 우리 뭐 여자들 전과에 1,250명 써가지고 다닙니까? 아 1,250명이 더 나가냐고요? 어떻게 1,250명 나가요? 에? 어떻게 1,250명이야? 1,250명. 왜 1,250명이냐고. 땀 하나에 얼마요? 100원이에요. 두 개면 200원이지. 거기도 얼마씩아? 하나에 10원, 두 개에 20원. 그래 220원이에요. 220원.
무도 얼마야? 무가 무다리? 무다리 150원씩이야 그게 300원 520원 그래 520원이야 나머지 500원 그래 뭔데? 뭔데요? 조개 그래서 1020원이라는 게요? 1020원이야 정말 이 사람이 간지나고 쉬어와서 여자를 망신주고 모욕주는 거지 아 여자가 1020원이 남자들 도대체 얼마 짜나 돼요? 바나나 하나도 2000원이야 나놓고 얘기해서 여보세요 바나나도 바나나 나중에요 네? 아무리 싼 것도 2000원이야 웃기지 말아요 300원짜리도 얼마 되는 게 있더라 300원짜리 바나나 어딨어? 왜 없어? 어딨어? 여기 있지 내가 어떻게 300원이야 이런 나도 좀 더 수입 바나나래 내가 왜 300원이야 여보세요 여러분들이 못 나오셔서 지금 자기 지금 캄프라치하고 뭐 수입 바나나하고 정말 이만한 거예요 뭘 캄프라치래 여러분들은 몰라 속을 좀 보자 증인이 내가 있으니까 무슨 증인 무슨 증인 있다는 거야 무슨 증인이 좀 뭐 터뜨릴까요 터뜨려요 내가 정말 10분이면 그냥 넘어와야겠나 아 터뜨려 터뜨려봐 알았어요 작년에 저하고 미국 공연에 같이 갔어요 같이 갔어요 그때 갔죠? 갔어요 그때 갔을 때 목탕 갔습니다 목탕 갔죠? 같이 갔다고 안 갔어요? 가요 소설만 재료 남탕하고 나와 정수랑 여탕 갔잖아 어 그렇지 여탕하고 남탕 갔지 그래 그런데 근데 소설만 재료 목탕에서 나오자마자 나를 보더니 제가 시크스라고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 바나나 재밌는 게 어느 정도나 가요 그래요 뭐 대충 한 20,000원 가겠죠 제가 그랬죠 그때 또 제작가서 어느 정도 가요 그래요 대충 한 300원 갈 거라고 제가 그랬죠 근데 뭐 거기서 오늘 뭐 제사 바나나 300원짜리 공양을 하면 나왔어요 그럼 내 차이 있다 나왔는데 그럼 하시는 뭐니뭐니 해도 각도의 방송이 똑같다는 사람 각도의 방송 이번에 응원단을 말해서 각도의 방송이 그런 사람이 다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저도 그걸 하고요 그건 한 번만 하고 싶어 제대로 말해 제작하는 얘기 무대에서 보면 미뻐 야들야 그러다가도 코소리 하는 건 근데 오늘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식사 괜찮으셨어요? 근데 식사 잘 하시고 나셔가지고 얼마나 비유가 상하셨습니까? 이인영 씨 얼굴 보고 식사 끝난 다음에 나와서 식사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먹는 게 너무 오는 거지요 사실 저 제가 나왔으니까 너무 오려는 걸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제 노래 들으시고 참 어떡하다 참 인기 스타가 되는지 자 그럼 감자리 갑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갑소리와 갑소리와 오리밭으로 갑소리 미쳤어 정말 보리밭이 왜 나와요? 아 그때 갑돌이 갑돌이 살 때가 보리밭 아니면 갈대거든요 미쳤어 아니 그때 다음도 없었습니까? 다음날 아침 보리 숲밭이 됐을 정말 인간이네 정말 아니 나는 존재한 민요한다 망치는 거예요 원래 숲밭이 왜 나와야 보지 그럼 갑돌이 갑돌이가 보리밭에 들어가는데 그럼 거기서 보리도 치고 나왔나? 그래도 건전한 민요를 바꾸지 마세요
그 모험을 내가 가르쳐줄까? 그래, 뭘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가르쳐줘봐요, 뭘 했는데. 그럼 내가 교수 입장에서 뭘 했는지 무슨 또 교수가 나옵니까? 왜 옷을 벗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가르쳐달라면 갑돌이 박사님이가 뭐 했는지. 뭘 했어요? 보여주려고 한다고. 보여줘봐요. 뭐? 시험생활 멋있어요. 보여달라며? 서서 보여줘 그냥. 요즘은 서서도 아이고 인간아 이렇게 보지 마라 하죠.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동안에 그냥 따리면서 난 비우는 것도 없고 미치겠다 한 번만 받아오 시작한다고. 아이고 인간 그 얼굴 가리고 뭘 받아나 그래. 야 불꺼봐 아무리 물어보인다. 아니, 어떻게 통사정이 너무 많냐? 술 한잔 취해가지고. 얼른 들어가. 난 빨리 해야지. 죄송해가지고. 그냥 내밀지 마. 캡틴서 7.20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님 주십니다.
여름과 함께 찾아오셨는데 단상을 한번 모시면 어떨까?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잖아. 올로봉 자리가 준비되어 내리는 것입니다. 뒤로 왔습니다. 이렇게 이번 그 북경 아시아 경기대회를 성공에 마치고 저희 특히 우리 한국 선수단과 우리 모든 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신 위원장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신 우리 여기 자리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북경 시민을 대신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백발 국경 도시장님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번 국경 아시안 게임을 처음 책임지고 그날 우리 아시안 게임 개막식장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참여해주신 모습 또 본모습에서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이 국경 도시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고 박수 그리고 앞으로 이 한국과 중국, 중국과 한국 간의 국교정상화 또 국교정상화를 통한 이 아시아의 평화와 세계의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우리의 긴 장정에 있어서 중국 측에 있어서 우리 장백발 부시장께서 해주신 역할은 대단히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한국과 중국 간의 앞으로의 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장 부시장님의 한 말씀을 간략하게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希望韩国能在北京愉快另外我也祝愿我们韩国东南金牌再加一回。 손님들과 여러분들이 북경에서 아주 유쾌하게 지내시고 지금은 유쾌하게 지내시고 한국에서 선수단들이 금메달을 많이 따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가깝게 지내도록 해주시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과 경제 결혼은 지금 많이 벌어졌지만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씩 이겨 관계를 진행했습니다. 아니 이건 저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이 아니고 한 발짝이 아니고 한 발짝이 아니고
오늘 아주 이 축하 무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김세나 씨에게 다시 한번 심장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